옹쪽기 열교향기입니다. 지금 아래쪽에 보면 하얀색으로 움직이는 그 냉매가 상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면 열교환에 따라서 냉매의 상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수액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명 타입으로 현재 그 냉매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게 하얀색으로 거품처럼 올라가는 게 지금 출구고,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게 입구입니다. 자, 다음은 애플리기입니다. 애플리기 같은 경우는 수액기와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, 지금 현재 압력이 좀 있어서 그런지 좀 많이 튀는 현상이 있는데, 실제 장치를 가동을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그 운전했을 때 압력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고압이 약 9kg 정도 현재 되는 것 같고, 저압이 약 2.5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항상 거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로 압력으로 운전을 하는 게 좋습니다.